아이, 지혜를 데려오자고요? 아주요? 아유, 그 애 엄마 해결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응? 아니, 내 생각엔 그렇다. 지혜가 애기를 데리고 여기 와 있으면 그 애 엄마가 우리 집으로 접근할 거 아니냐? 그럼 붙잡고 좀 물어라도 보게. 속뜻이 뭐냐? 무슨 마음으로 다시 왔냐? 붙잡고 좀 확인이라도 해보려고 말이다. 아, 마냥 이렇게 지혜한테는 숨긴 채 노심초사하며 살아? 그리고 또 언제까지나 지혜한테 숨기고만 살 일이 아니네. 지혜가 무슨 바보 천치 아닌 다음에 다 알게 되지 모를 것 같아. 아세, 뭐 저도 그냥 그건 아는데요. 그래도 아무튼 김서방이 지혜한테는 더 이상 고통 주고 싶지 않다고 그냥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지혜 모르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아유, 글쎄, 김서방 그 마음이야 가상하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거 아차 잘못하다가는 지혜하고 김서방한테 평생 끌려다닐 일이다. 지혜 김서방한테 평생 따라다닐 일이라고. 아유. 응? 아유, 세상 모르는 게 사람 속이야. 좋은 속이든 나쁜 속이든 모르는 일이라고. 응? 이젠 다신 안 나타난다 그러고 또 나타나고 다신 안 온다 그러고 또 나와서 기웃거리고. 응? 아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평생 지혜 골치 아파. 평생 맘 못 놓고 살아. 평생 마음 졸이며 살아야 돼. 응? 어디 그뿐인 줄 알아? 그 엄마 뒤에 심성 고약한 누구라도 있어봐. 응, 세상 속색일 일이 한두 가지겠어? 차라리 너 엄마처럼 죽고 없다면 모를까? 살아있는 한은 그... 어?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아이고 이게 내가 돌았어. 이게 내가 미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이고 내가 내 정신이 아닐세. 응? 아이고. 엄마. 아이고 일을 어떡해. 아이고 일을 어떡해. 아이고 엄마. 아이고 들어갔어. 엄마. 아이고 일을 어떡해. 엄마. 아이고 내가 미쳤나봐. 엄마. 아이고 일을 어떡해. 아이고 내가 들어갔어. 아이고 내가 들어갔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내 정신이 아닌가봐. 어떡해. 엄마.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내가 미쳤어. 진정하세요 아이고, 엄마. 아이고 일을 어떡해. 아이고 엄마. 괜찮아. 엄마,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 걱정 마세요, 엄마. 아, 괜찮다니까 그래. 어떡해. 그래요. 엄마, 우리 확 울어버립시다. 응? 엄마, 저 그동안에 뭐 드신 거? 아주 시원하게 다 울어버려. 응? 엄마, 우리 울어보자고. 아, 지금 내가 돌았어. 내가 돌았어. 아니, 어째 돌아오는 거야? 어? 집에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 할머니 운다. 슬프다. 슬퍼요. 슬퍼. 아니, 아까 그 전화할 때만 해도 아무 일 없는 것 같더만이. 네. 아까 오라고 안 그랬는가? 그랬었는데요. 그 사이에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참, 진술에 사부님 내가 편안해야 우리 진수가 기분이 좋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진수야. 그리무니 나중에 와서 편하게 쓰겄다. 일단 차에 타자.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빨랑 해요. 내가 진짜 별걸 다 해본다. 응? 아, 비밀의 방에다 한다더니 웬 변덕이세요? 아유, 거기는 날 위한 공간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거기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여기다 하냐고, 내 말은. 아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라니까요. 생각은 기특한데 이걸 여기다가 장식한다고 해서 누가 얼마나 좋아할까? 우선은 우리 진수 도련님이 좋아할 거고요. 나도 좋고
그리고 또? 싫어요? 아니 뭐 특별히 싫은 건 아닌데. 아니 그럼 됐어요. 그럼 됐고 저 빨리 전기나 꽂아봐요. 예. 이쁘다. 이거 원하면 되겠네. 어 여보세요? 어 동훈이구나. 잘 지냈어? 영화사? 아니 내가 무슨 영화사를 사려. 한국의 유니버셜 좋아하고 있다. 뜬 소문이야. 어 그거야말로 진짜 뜬 소문이네. 여의도에 그냥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는 내 예정인데 뭐. 아 그럼 뭐 사무실 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어. 아 그럼 그렇고 요즘 뭐 하고 지내냐? 아 그래? 그거 언제까지 하는데? 그래. 그럼 나중에 만나자. 어? 우와. 우와. 이쁘다. 멋있다. 무슨 크리스마스 거시기다. 아니, 웬 크리스마스 트리야? 벌써 오셨어요? 우리 저 지수 그림 공부도 못 하고 와버렸다. 아니, 왜요? 너희 이모부 댁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되돌아왔지. 무슨 일이야? 애쪽으신데요? 지수 사부님 얼굴도 못 봐버리셔. 아, 예. 어? 와! 이 사진! 우리 방 뒤졌니? 아니요. 안방 보루 밑에 한 장 깔려있길래 주워서 여기다 끼워놨는데 언짢으세요? 아니 뭐 언짢을 것까지 뭐 있겠니? 너희들 사진도 갖다 끼워놓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좀 요망을 다 떨어버렸다. 진수 도르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장식했는데 괜찮죠? 진수 좋으냐? 예, 진수 좋다. 진수 좋아요. 그래 그래 우리 진수 좀 나도 좋다. 통과 이사. 아빠 나비. 뭔 나비야? 나비 노래.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비야. 우리 진수 노래도 잘 부른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비야.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왜?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뭘? 이모네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우리 진수도르님 그림 배우러 갔다가 이모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대요. 예. 아,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어머나, 어떻게, 정말요? 세상에, 어떡하니. 예, 그래서요? 예. 알았어요. 예. 너희 이모님 댁 소식은 좀 알아봤어? 아, 예. 정말 안 좋은 소식이에요. 왜? 제 애기, 그 애엄마가 나타났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참. 어머님은 그거 모르시죠? 뭘? 제 영구부림인 거예요.